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오이지 콩나물이면 나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네,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품박의 뽕제로 저씨 조아리 품박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뽕제로 저씨이 무슨 뜻인가요? 저는요, 이런 거 받으면요, 쑥스러워서요, 뽕제로 저씨, 뽕제로 저씨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요, 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전부 자연산이라는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네. 오픈성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일부러 이렇게 웃음을 좀 자아내려고 네. 만들어봤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잖아요. 나 하나 망가짐으로써 모든 분들이 좋았고 즐거우면 네. 저는 만족하니까 제가 조금 무례해서 뽕제로 뭔가 가슴이 없다는 거죠. 원래 열을 한데 웃기려고 제가 했던 건데 아니 웃기려고 한 거예요. 야, 저도 듣고 너무 재밌어서. 그죠, 재밌죠. 네. 네, 재밌게만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네, 좀 재밌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아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구력이 없어서 인사말로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저는 이제 경력이 좀 짧아요. 제가 5년 됐거든요. 이제 5년 11월 달 되면 이제 5년인데 아무튼 그동안에 제가 그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많이 잘 배웠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조아리로 이제 익숙치 않지만 이름은 아직 익숙치 않지만 조아리로 품바로 그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11월 달이 5년 됐어요. 네. 달인가요? 네. 오, 그럼 제가 네. 두 달 정도 선배네요. 아, 선배님이시죠. 네,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같이 했네요. 네. 자, 이제 품바를 그러면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그래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이렇게 장구를 좀 배워가지고. 네. 저 원래 저기 마을에서 이렇게 우리 봉사 활동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장구를 좀 배워가지고 마을마다 이렇게 소외된 곳 이런 데 이렇게 복지회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그 기관 단체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나도 이렇게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뭘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장구를 배우러 왔었어요. 와가지고 제가 우연찮게 우리 여기 잠시기 품바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장구 배우면서 품바를 한번 해보겠느냐. 예.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적고 품바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품바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대선배님이시죠. 그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품바 하시는 모습을. 아, 네. 거기 맨날 빠져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집에 밥을 먹을래요? 품바 볼래요? 그러면 좀 품바 구경을 하지 밥을 그 정도로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 나도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마침 우리 이제 점심 품바님이 기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봤으면 어떻게 하겠냐 해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아마 만드신 분이지 않느냐 싶어요. 아, 정말 점심 품바님이 이제 장구 스승님도 그쵸? 되시면서 네. 품바의 길로 이끌어주신 네. 저를 옷을 입혔죠. 아, 스승님이시군요. 네. 저도, 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네. 항상 그래요. 남을 위해서 즐겁고 웃겨주고, 네. 나나 망가진 무슨 남들이 많은 분들이 웃어주시고, 네. 이런 걸 참, 저 스스로가 즐겁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뭐, 품바라고 하면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 그 좀 좋지 않은 그런 시선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제가 할 무렵에는,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시선은 아니었고 좀 그래도 나름대로 예전에 선배님들은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뭐 힘든 고생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봐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지 힘든 걸 모르고 이게 옛날 말이잖아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무조건 뛰어든 거예요. 그래갖고 모르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아, 진짜 우리 선배님들이 배우실 때는 이렇게 북치로 맞아가면서 네, 이렇게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호감이 또 호감. 좀 편할 때 들어오서 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엿들어 보셨어요? 저는 엿 아, 짠 엿들어 없어요. 봤겠구나. 아, 저도 엿은 조금 이제 썰고 나서 나중에 그 뒤에 다음 해에 써는 엿이 없어지고 네, 봉지, 아, 네, 포장되고. 보장된 걸로 저도 그것도 그랬죠. 복이었어요. 자, 이제 품바 지금 조아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이는 본명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 예명이죠. 지어진 예, 명이에요? 제가 이제, 왜냐면, 저를 본명은 조미숙이에요. 아, 예, 조미숙이라고 숙인데, 쓰는군요. 저희 점식이 품바님이 저를 처음에 품바에 입문시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어줬던 이름이, 바로요? 예, 조아리였고, 네, 그게 또 괜히 이렇게 익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하시던 우리 네. 이재주 단장님, 뭐, 남칠도님, 그리고 삼수인이, 네. 품바님, 네, 이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동의품바, 다홍이품바 이렇게 같이 아리랑 단원으로 아, 같이 예. 합류해서 하면서 그 이름이 이제 알려진 거죠. 제가 조아리로 썼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숙이라는 이름보다 그죠? 조아리라는 이름이 더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왜냐면 그것도 이제 그 남침도님이 미숙이라는 이름은 그 우리가 그 품방이 더 쓰기는 촌스러우니까 이름을 이 자리에서 바꿔야 된다. 막 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 이름 했는데 단장님이 이렇게 점식 단장님이 바로 이렇게 해줬는데 남측도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이름을 쓰신 거예요. 아, 그 이름 됐다. 이걸로 된다. 하자, 결정했군요. 그래갖고 계속 밀고 나온 게 조아리가 됐습니다. 네, 참, 그래도 이름 받는 것도 그래도 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죠? 저는 참그 이름이 한몫하는구나. 많이 부족하지만 그 이름으로써 그 이름이 나를 갖다 자꾸 가르치고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준 것 같아요, 이름이. 네, 정말 이름이 잘 어울리시기도 하고, 이름 자체가 그 발음하기도 편하고, 네, 되게 세련된 아, 그래요? 아, 그래. 이름이거든요. 근데 맨날 아리, 아리 그래요. 사람들이 알아, 아리.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품바로서 이렇게 좀 앞으로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으실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뭐 계획이나 그런 뭐 목표가 있다면은. 저는 이왕에 품바를 즐거워서 하긴 하지만 이왕이면 무대에서는 그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품바가 되고 싶고 또 이왕에 하는 거니까 안 할건 몰라도 할 거면 그래도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나만의 캐릭터의 나만의 색깔인 그런 그 공연물을 배워가지고 정말 여러분께 피나는 노력을 해서 여러분께 그냥 피난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이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또말 같듯이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기는 해요. 제가요, 뭘 모르니까 자다가도, 꿈에 자다가도 막 북을 치고 꿈에 저 혼자 막 자빠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예, 그리고 일어나서 갈 때마다 무조건 두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들고 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재면서도 연습을 예, 이불 하시는군요.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지금은 제가 만족하지는 않아요, 아직은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전시단장님이 항상 틈만 나면 가르쳐요. 틈만 나면 가르치고 시간만 있으면 연습 말하라고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완벽하게 좀 해서 이렇게 해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또 선생님이 또 지시해주고 우리 단장님이 지시해주는 걸 따라요. 제가 따라가지고. 또 사실은요 단장님 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배울 때마다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이 박을 잊어버려요. 그냥 혼자 집에 가갖고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하고 밥 먹다가도 하고 이렇게 알아가지고 뒷날 와야 돼요. 모르면 혼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웠다는 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렸어요. 5년이라는 세월이 가까워지네요. 네, 참 그래도 훌륭한 또 스승님을 두셔가지고. 저는 그거 진짜 제가 만족해요, 진짜. 단장님이 하여튼 틈만 나면요 빡치게 시켜요. 쉬는 시간을 안 줘요 무조건.
진짜 이렇게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아침이 됐든 새벽 막 무조건 같이 있는 시간만 되면 무조건 하여튼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막 서글프고 진짜 아 내가 이걸 괜히 했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듣고 후회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아 이게 그때 그거였어. 그래가지고 너무 뭐 기억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후회 없는 것이고 또 많이 알아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스승 입장에서는 이제 제자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처음에는 떠나지. 좀 서운한 마음이 들수 있죠. 네, 그냥 지나고 보면은 아 나를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신 거구나. 잘 어쨌거나 지금 욕안 해요. 욕도 많이 했어요, 진짜. 방금 나만 미워하니까 나만 이렇게 빡시게 시킨가 보다 했는데 네.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사랑이고 또 제자 아끼는 마음이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품박에 부력이 쌓이지 않아서 뭐 크게 내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 많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한 5년을 뵙고 오면서 참 크고 작은 일이 참 많았어요. 많았고 제가 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 남들보다 잘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품바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누군가가 후배가 만약에 품바를 하고 싶다 하면 정말 그 품바의 길을 걷고 싶어서 마음을 굳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을 내려놓고 할수 있으면 품바도 많이 할 만은 해요. 할 만은 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내 즐거움에 내가 해야지 정말 누구의 타인에 의해서 네. 꼭 해야 한다라고 할것 같으면 품바 안 하시고 정말 내 즐거움에 내가 만족을 할것 같으면은 품바도 걸을 만해요. 저 보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뭐 나이가 있으니까 뭐 여기서 더 얼마 많이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는 날까지는 여러분들과 좋은 이미지에 좋은 그런 조화리 품바로 남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네. 화이팅하고 네.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